하나의 세포도 죽이지 말라. 필라토 세라피 강재춘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 염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염증만 치료된다면 모든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. 암이든 뭐 습진이든 뭐 지루성 피부염이든 모든 질환은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염증이란 알고 보면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. 모든 생명체는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의 구조적, 기능적 단위죠. 그래서 이 세포가 손상을 받을 때 염증이 되고 염증이 바로 질병으로 된다라는 사실이죠. 왜 암이 발생하느냐?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저도 임상을 통해서 여러 피부 질환이든 또 내과 질환이든 치료를 해보지만 이 염증이 장기화될 때는 반드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저도 임상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양의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세균, 바이러스, 곰팡이 이 등에 의해서 우리가 인체 내부로 들어와서 하나의 그러한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죠.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항체와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염증 속 매개 물질이 발생하는 겁니다. 뭐 아라치도닉 액시드, 또 인터루킨, 또 사이토카인, 프로스타글란딘, 히스타민, 뭐 혈소판 활성 인자들, 뭐 스롬복산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이 생김으로 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염증성 매개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 거죠. 뭐 항생제라든지 부신피질 호르몬제라든지 뭐 면역억제제라든지 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산민 제제를 써서 그 염증성 매개물질을 억제하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이 염증의 발생 원인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. 이 염증이란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.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하나의 열 에너지 발생 물질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. ATP의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 양의 감소로 이어지죠. 한 분자의 ATP는 7.3kcal의 열 에너지를 발생합니다. 바로 이때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ATP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, 바로 심부온도, 중심체온, 중심온도라 그러죠. 이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.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인 간 내의 시상하부,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. 자,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됩니다. 자, 그 이후에 우리는 활동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또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. 근데 이 열 에너지가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. 우리가 도로에서도 이 길이 다 사방, 팔방으로 뚫려져 있으면은 정체 현상이 안 생깁니다.
근데 이 병목 길이 좁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정체 현상이 생기는데 인체의 열 에너지의 방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. 내 몸의 모공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열려져 있으면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이 되겠죠. 하지만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 끝에서 닫아 버렸다라면 이열 에너지라는 것은 전도, 대류, 복사, 정발 이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방출 루트는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열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구멍이 있는 이 구내 쪽으로 또코 쪽으로 눈 쪽으로 귀 쪽으로 이 대소변 쪽으로 열이 확 쏠릴 경우에는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또 점막의 온도가 조직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. 저 온도의 상승이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어떻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막 싸워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염증성 매개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서양의학적 관점과 제가 지금 세포열에너지학적으로 주장하는 열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그 부위의 피부 조직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발생 기전이 좀 완전히 다른 거죠. 발생 기전이 다르다 보면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. 자,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염증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발적, 발진, 따가움, 화끈거림, 심한 경우에는 통증, 또 장기화됐을 때는 색소 침착과 같은 증상이 생기고요. 모공이 장기간 닫혀져 있으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. 아, 그때는 피부 건조, 또 균열, 그 다음에 가로세로 갈라지다 보면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화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각질과 각질 사이에 이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 점착성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한 각질이 또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인슬, 각질, 비듬, 뭐 가피와 같은 다양한 탈락성의 또 증상까지 생기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설명인데요.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이 서페이스 텐션이라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겁니다. 이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, 응력은 강해지는 겁니다.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는 겁니다. 자, 조직의 변형, 융기 현상인데요. 돌출, 비대,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. 구진, 팽진, 수포, 농포, 결절, 종기,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근데 이러한 각각의 증상의 차이는 그 열이 발생하는 부위라든지 또 혈관의 두께, 피부의 두께, 그 조직의 두께 차이, 그 다음에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이 열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. 하지만은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져서 생긴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조직의 변형은 서양의학에서는 조직의 변형을 돌연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. 뭐 유전자의 변이다, 단백질의 변성이다. 맞습니다.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단백질의 변성이 오고 유전자의 변이가 오는 겁니다. 왜 유전자의 변이가 왔을까요?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고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고 그 결과 돌연변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염증이 발생 기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치료 방법 또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염증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
이세 가지 치료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. 세포의 손상을 바로 잡아주고 또 정상적인 세포가 또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내부의 환경 여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심본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리게 되겠고 모공을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렇게 치료할 때만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. 자,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사지말단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. 피부 온도가 높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버리면 피부 온도,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. 자,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염증성의 증상, 따가움, 화끈거림, 발적, 발진, 뭐 가려움증까지도 순식간에 진정이 되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지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또 모공을 닫아버리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구멍이 많은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염증 치료가 좀처럼 되지 않고 만성화되고 악화되고 또 다른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염증의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치료 방법은 뭐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좀 구분하고 있는데 약물요법, 식이요법, 생활요법, 운동요법 등이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좀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염증의 발생 기전과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